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약혼한 뒤 파경을 맞게 된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42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한 한 백인 부부가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19살의 오드리 샤이엔 스마일리 문과 61살의 케빈의 이야기입니다. 네, 오드리와 케빈은 지난해 초이 데이트 사이트에서 알게 됐습니다. 이 오드리는 케빈이 헌병대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에 끌렸다고 하는데요. 자, 두 사람이 실제로 처음 만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첫날 사랑을 나눴다고 합니다. 일단 케빈은 오드리의 부모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교제한다가는 몰래 만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비밀연애 스트레스를 받은 19살 여성 오드리가 먼저 부모에게 케빈을 소개했습니다. 자, 하지만 부모는 케빈을 처음 보자마자 충격을 받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데요. 심지어 케빈은 오드리를 만나기 전 19년간 결혼 생활을 했고, 이미 슬하에 16살과 23살 된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1년 만인 지난 8월, 네바다주의 한 작은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신혼인 두 사람은 현재 떨어져 살고 있는데요. 오드리는 중동에서 일하고 케빈은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드리는 케빈이 내년에 은퇴한다면 함께 살 계획이라며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처에서 낳은 자녀들보다도 어리고, 또 장인, 장모도 어리지만 42살, 어린 19살 새색시와 함께할 생각에 들떠있는 61살 남성의 그 사연에 전 세계의 이목이 몰렸습니다.